장애가 있어도, 나이가 많아도 불편함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장벽 없는 영화제, 배리어프리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경기도 양주에서 벌써 5회째를 맞이한 영화제인데요. 정운선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24일 오후 양주시 옥정호수공원 야외 무대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주최 주관, 더하는 가치,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며 2024 제5회 양주 배리어프리 영화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준비한 장벽을 없애는 국내 유일의 배리어프리 영화제는 비장애인, 장애인, 노인, 아이들 모두가 함께 즐기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왔던 거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 명맥을 이었으면 좋겠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고 우리 장애인들이 더욱더 편리하고 삶의 즐거움 그런 걸 함께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영화계 원로 배우, 영화를 사랑하는 경기 북부 영화인과 예술인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영화제 문을 열기에 앞선 디딤돌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회원들, 양주시 장애인 앙상블 합창단의 공연으로 영화제 개막을 축하했습니다. 저희 배리어프리 영화제를 통해서 장애 인식이 확대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는 역할하는 그런 배리어프리 영화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더 관심 갖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로 배우들이 함께한 영화제 출품작 심사를 통해 당선된 작품 3편에 대한 시상식과 남녀 주연 배우상, 감독상, 작품상 시상식, 당선작 상영으로 특별한 시간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영화를 통한 장애를 바라보는 시민의식을 높여가는 시간. 많은 영화인, 영화 제작을 꿈꾸는 청년 감독, 배우들이 작품을 만들어가며 체험하는 배리어프리의 의미가 전 국민의 일상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계기가 되어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져 가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부산 강서구의 지역 발전을 위해 뜻을 모으기로 한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고 모두가 행복한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한 간담회였는데요. 황병양 기자입니다.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한 간담회가 지난 23일 부산 강서구 김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열렸습니다. 국제 라이온스 협회 355 A지구 라이온스 클럽 회장단을 비롯한 다수의 인사들과 복지TV 명예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이 김도읍 국회의원 사무실에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김도읍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부산 강서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이에 지역사회에서 꾸준하게 봉사를 이어가고 있는 국제 라이온스 협회 355 A지구 라이온스 클럽 회장단이 함께 힘을 모아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힘을 쓰자는 간담회가 이어졌습니다. 본 간담회를 통해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격차를 줄이고 복지 실현이 활발히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황경남입니다. 깨가 서말이나 들었다고 할 정도로 고소한 맛이 일품인 전어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전남 광양의 망덕포구에서는 전어 축제가 열렸는데요. 맛있는 요리는 물론 전 세대를 아우르는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가득했습니다. 현장에 김재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처서가 지났지만 끝나지 않은 무더위에도 지난 23일부터 3일 동안 광양 망덕포구에서 전어, 별헤는 밤을 헤엄치다라는 주제로 제23회 광양 전어축제가 열렸습니다. 우리 광양 전어는 망덕포구에서 잡고 있습니다. 이 전어가 담백하고 또 생김새도 아주 통통하게 맛있게 생겼고 이 전어를 잡아가지고 횟집에 심청수 같은 물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회를 만들어주니 더 맛이 더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전어축제에서는 새콤달콤한 전어 회무침, 왕소금을 뿌려 노릇하게 구워낸 전어구이 등 다양한 맛과 식감의 전어 요리는 물론 전어잡이 체험, 전어가요제, 진월 전어잡이 소리 시연, 어린이 풍물단, 청소년 댄스대회 등 세대를 아우르는 폭넓은 체험형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방문객들에게 더 큰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어둠이 내린 뒤에는 포물선을 그리며 이어진 별 해는 다리와 해맞이 다리를 잇는 배알도 섬 정원이
별빛처럼 반짝이는 야경과 아름다운 일몰로 관광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김성수 관광과장은 망덕포구는 광양전어축제로 가을축제의 서막을 여는 곳이며 시와 낭만이 흐르는 풍요로운 공간이다라며 역대급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진 여름의 끝자락에 많은 분들이 가을의 맛과 정취, 아름다운 야경을 찾아 망덕포구에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망덕포구에 새롭게 자리잡은 광양전어축제가 더욱 특색 있는 지역축제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여름하면 떠오르는 음식 중 하나가 시원한 콩국수 아닐까 싶은데요. 전남 순천시에서 이웃 주민들과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한 단체에서 준비한 시간이었는데요. 김재상 기자가 전합니다. 연일 폭우와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역 어르신들의 안부를 걱정한 순천 인맥 포럼이 지난 21일 순천시 문화의 거리에 위치한 장안창작마당에서 시원한 콩국수를 대접하며 지역 주민들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좋은 이런 그 우리 봉사활동을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어르신들을 건강하게 모시도록 더 우리 인맥 포럼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천 인맥 포럼은 지난 2018년 인연을 인맥으로 인맥을 금맥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창립 이후 100여 명의 회원과 함께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당일 행사장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왔다 가시며 회원들과 인사를 주고받고 혼자 먹는 밥보다 여럿이 같이 먹는 밥이 더 맛있다는 말처럼 오랜만에 동네 이웃과 다 같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함께 즐겼습니다. 동네 언니들하고 같이 왔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오늘 제공해주신 그리고 봉사해주신 콩국수를 드시고 주민들께서 무더운 여름을 잘 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저도 발벗고 나서서 인맥포럼과 함께 또 봉사하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 인맥포럼은 이번 먹거리 나눔 봉사활동은 물론 그동안 자연보호활동, 수혜지구 봉사활동,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활동도 지속해서 전개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사랑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 순천 인맥포럼이 지금 창립한 지 7년이 됐는데 앞으로도 꾸준히 이런 봉사활동을 지역사회에 함으로써 같이 시민들과 더불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순천 인맥포럼의 활동이 앞으로도 국수처럼 길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